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3귀
날씨가 대단히 무더운 계절인데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스님인데 들은 이야기인데 어제 진주 쪽에 연밭을 구경하러 갔었답니다. 요즘 연꽃 계절이잖아요. 곳곳에 연꽃이 많이 피는데 진주 쪽에 연밭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연은 아직도 별로 피지 않았더랍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이제 피는데 지금 조금씩 피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에 어떤 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왔어. 그 연밭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943년도에 그 동네에 늪이 있었는데 못 비슷하고 뭐 높 늪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아주 그 그런 잊어버리고 지낸 정도의 그런 그 야트막한 그런 그 늪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쳤답니다. 그걸 좀 이제 물을 깨끗한 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쳤는데
그 다음에 연꽃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피더래요. 그동안은 연꽃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연꽃이 그렇게 올라와서 피더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연꽃이 그 우리 여러 해 전에 뭐 600년 된 연씨가 꽃을 피워가지고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알려지기 전이라 그래서 아유 여기 이제 뭐 부처님의 그 가호가 내렸는가 보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잘 키워서 오늘까지 아주 연밭으로 그렇게 그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 이제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 씨앗으로 그렇게 이제 맺혀지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또 그렇게 발화할 그런 그 조건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 꽃을 피웁니다. 전번에 이제 600년 된 고려 때 그 연씨가 다시 세상을 발견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건 인위적으로 키웠어요. 키웠는데 발화를 해가지고 연꽃이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신문에도 떠들고 이제 그랬는데 전번 시간에 내가 그 이 식물이나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으면 이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이시이숙이라고 하는 그런 잘 안 쓰던 말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 그 연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죠. 또 조건이 이제 성숙되지 아니하면은 아주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간에 그걸 이시이숙이라 그래.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어떤 상황으로 성숙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짓는 선행도 이 무더운 날 우리가 저기 인천서부터 오신 거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무더운 날 우리가 집에 편안히 있어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화엄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제 오신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 근본적인 그런 그 신앙심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를 하는 게 좋죠. 따라서 이제 또 좋지 아니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러잖아요. 선의 씨앗을 심으면 선의 열매도 언젠가 맺게 되고 악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씨앗도 심게 되면 언젠가 그 열매가 맺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초기 경쟁 같은 데서 복구경 같은 데서 이제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되게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그 무슨 그 과보를 받거나 죄를 받아서 잘못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남보다 더 잘 살고 한다. 근데 그건 아직 과거에 어느 땐가 선의 그 열매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고 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악의 열매가 아직도 성숙되기 전이라서 그러한 상황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뭐 초기 경전이나 대승불교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선이든 악이든 다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 곡식도 그렇잖아요. 증목교보라 상추 같은 거 심어놓고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정도만 되면 뽑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 선악의 문제도 증목교보라 바로 눈앞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받는다 해서 증목교보라 눈앞에서 받는다. 그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무슨 나쁜 짓 하면은 바로
현행범으로 그 순간 집에도 갈 시간 없이 경찰에게 체포돼 가지고 그 유시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또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부 인연 따라서 그런 나쁜 짓 했는데 자기 혼자만 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뭐 몇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것이 이제 또 드러나 가지고 그 말하자면 사회법으로도 이제 과보를 받게 되지만은 사회법 말고 인과법으로도 결국은 과보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꽃이 언제 심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아무 그 싹도 나지 않다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몇 세대가 지난 뒤에 그런 그 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 주니까 그 뭐 연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사람이 해놓은 일이 연시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연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다행히 또 불교의 꽃인 그 연꽃이라서 참 이야기하기가 좋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가르침, 세상에 인류가 남긴 모든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인 이 화엄경, 인류가 남긴 모든 가르침 중에서 책이 수억만 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이 이 화엄경이다.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는 이해 못하더라도 수박 끄덕이라도 그만치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소중한 일이고 열매는 뭐 더위를 무릅쓰고 약간의 그 고생을 통해서 공부한 것 몇십 배, 몇백 배였던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18쪽 중간에 정각채성이라 그랬어요. 바른 깨달음에 대한 채성, 본체, 성품, 본질 이런 뜻입니다. 광명이 변조라 늘 이제 그 설명하는 형식하고 같은데 그때 광명이 과 백세계 하야 100세계를 지나서 동방 천세계를 지나고 동방으로 천세계를 지나고 그렇듯이 남서 북방과 사유 내 간방과 아래 위 상하 그래서 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뢰의 시방이라고 합니다. 시방도 역부여시하시니 이와 또한 이와 같으니 저 일일 세계 가운데 계유 백억 연부제와 난나 세계 가운데 시방 중에서 난나 세계 가운데 다 백억이나 되는 연부제 우리가 사는 여기를 이제 연부제라고 그래요. 남연부제 뭐 남선부주 같은 뜻으로 그게 백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지 백억 색구경천,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다한 곳, 물질이 다한 하늘, 아주 높은 하늘, 아주 수준 높은 정신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 뜻이에요. 거기까지 이름이라, 그 가운데 있는 바가 실계 명현하니,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 밝게 나타났다. 이 품 이름이 광명각품이잖아요. 광명으로, 빛으로 깨달음을 나타내는, 빛으로 깨달음을 나타내는 그런 그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 빛은 항상 이제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 지혜는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면 광명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건 뭐 촛불 광명이 됐든지, 뭐 후라시 광명이 됐든지, 전기불 광명이 됐든지, 달빛 광명이 됐든지, 이 오늘날과 같이 태양빛 광명이 됐든지, 전부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그 비유를 들자면은 그 광명으로밖에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유여 천을 추리라 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것과 같이 그렇게 사실은 밝다. 우리는 태양 하나인데도 태양 하나인데도 저렇게 밝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혜의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져요. 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눈부시기 이런 말할 수가 없어. 밝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이 이제 광명입니다.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광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광명이라도 있어야 돼. 작은 광명이라도. 작은 지혜라도 있어야 그래도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남을 돕는 일이고 나에게 또 복이 되는 일이고 이건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고 남에게 안 좋은 일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업이 되고 그것은 끝내 과보가 되는 일이다. 그런 거라도 조금 알 수가 있어야지. 뭐 깊은 그 불법은 모른다 손치더라도 그런 작은 그런 게 인과이치라도 좀 알고 신구의 삼업을 몸과 말과 뜻으로 한 모든 일짓들 모든 일들을 그래도 좀 살펴가면서 할 줄 알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 정도는 그래도 조그마한 광명, 그건 조그마한 광명이에요. 그런 광명이라도 갖추고 살아야 된다. 그 본래 우리에게는 그런 아주 그 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듯한 그런 것이 다 갖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딧불 광명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작은 빛을 가지고 살고 혹은 캄캄한 밤중에 촛불 하나 정도 켜놓은 듯한 그런 그 빛으로 그저 겨우 앞가림하는 자기 그저 먹고 살고 하는 이 육신 그저 건수하는 정도의 그런 그 광명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보다 더 그야말로 전기불 몇 개를 켠 듯한 그런 정도 광명은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죄업은 짓지 않고 사는 그런 그 광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광명은 몇 볼트나 되는지 몇 와트나 되는지 한번 잘 가름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하는가 또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자기 그 광명의 볼테지를 한번 늘 그 가름해보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 자리에 앉다. 저 일일 연무제 가운데서 실견 여래가 다 보니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 자리에 앉았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이 소공이어라 함께 다 애호사하고 있다. 그래서 불실력으로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으로 각각 큰 하나의 큰